언뜻 보면 미꾸라지 같기도 하고 까나리와 헷갈리기도 하지만 그 맛만큼은 그것들을 뛰어넘는 동해안의 별미 양미리. 점점 차가워지는 바람결에 오싹해지는 초겨울. 속초시 앞바다에는 양미리가 주인 행사를 하는 중이라는데 때는 이때다. 제철을 맞은 동해의 봄을 양미리를 만나러 강원도 속초시로 함께 떠나볼까? 이른 아침. 속초 동명항의 아침은 새벽까지 잡아올린 양미리를 가득 싣고 들어오는 어선들의 분주함으로 시작된다. 쌀쌀해지는 겨울이 될 즈음 속초 앞바다를 찾아오는 양미리떼. 그들을 맞이하는 어업인의 겨울은 춥기는커녕 굵은 땀방울을 흘리는 열기의 현장이다. 그물 사이사이마다 빼곡히 걸려있는 양미리. 동투기 전 먹이를 먹기 위해 수면 위로 튀어오르면 미리 깔아놓은 그물 사이로 쏙쏙 꽂히게 되는데 이걸 그대로 건져 올리는 게 양미리를 잡는 방식이다. 양미리는 그 저 모래 속에서 사는 어종이거든. 모래 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어종이지. 그 연한 이 정착성 어종이라고. 많이 잡히면 좋지. 적당하게. 너무 많이 잡혀도 좀 그렇고. 그물에 걸린 상태로 뭇에 도착하면 기다리던 어업인들이 그물에서 양미리를 하나씩 빼는 작업을 진행하고 이후 노끈으로 굴비 엮듯이 하나하나 엮는 작업이 또 이어진다. 이 파는 양은 작년에는 한 그 한 6천 톤 이래 갖고 한 6억 정도의 생산을 올렸고 올해 지금 현재는 한 저기 5천 통에 한 3억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같은 경우는 양이 그만큼 없어서 단가가 높았던 거고 올해는 그나마 양이 좀 나다 보니까 단가가 낮아서 이렇게 형성이 된 거고 그 판매는 지금 우리 이 지역에서 한 10%이 되고 나머지 한 90%는 다 그냥 저 외지로 다 나가서 건조용이나 뭐 이런 저 식용으로 이렇게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산란기에 맞춰 동해 연안으로 몰려드는 양미리. 그래서 겨울철에 잡히는 양미리는 통통하게 살이 올라 맛이 좋다. 양미리는요, 제철에 나는 음식이니까 굽거나 찌지거나 하냐 그러면 맛있어요. 양미리 알은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하는데 그대로 구워 먹으면 입안에서 스르르 풀어지고 살짝 말린 것을 찌개로 끓이거나 졸여서 먹으면 쫀득한 식감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양미리는 뼈째 먹는 생선으로 깨끗이 씻어 손질한 후 소금구이로 먹는 것을 최고로 친다. 칼슘 함유량이 높아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되며 고단백 생선이라 열량이 적어서 다이어트에 그만. 양미리는 구워서 술안주가 제일 좋죠. 뭐. 좋은 거는 싸고 우리 술 좋아하는 사람들. 남성들에게는 멋진 술안주로, 여성들에게는 맛있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최고인 게 바로 이 양미리다. 별미 중에 별미. 양미리를 맛보기 위해 많은 미식가들이 속초를 찾는데 특히 매년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속초시 수협이 개최하는 양미리 축제에는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알이 꽉 차고 실풀실하게 다 자란 양미리예요. 지금 맛있으니까 많이 좀 찾아주세요. 지역 축제를 통해 속초 양미리를 전국에 알리고 또 어업인과 소비자의 직거래로 저렴한 가격에 싱싱한 양미리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것이 이 양미리 축제만의 매력이다. 양미리로 말할 것 같으면은 동해안 영동 북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리 지역만의 그 특수한 그 어종입니다. 그래서 이 어종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약 6년 전서부터 우리가 매년 10월 달부터 이렇게 12월 말까지 생산되는 이 어종의 그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축제를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속초시 수협은 지역의 특산물인 양미리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대규모로 전국적인 양미리 축제를 매년 개최하며 지역의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는 것은 물론 유통활로를 개척하고 속초 양미리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건립될 수산물 산재거점 유통센터는 양미리를 비롯한 속초 실수협 수산물의 유통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최첨단 시설이다. 이와 함께 지역 어업인들이 생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양미리의 풍어로 인한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기적으로 한시적으로 나는 어종이기 때문에 이 어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또 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지금 전국적으로 팔로 나가기 때문에 좀 다른 지역에서는 좀 잘 이게 홍보가 안 됩니다만은 하여튼 이 방송을 보시고 양미리에 대한 어떤 그 좀 풍부한 영양성을 좀 이렇게 좀 익혀서서 저희들 수입뿐만 아니고 우리 어업인들에게 많이 이렇게 좀 도움을 주시게 되면은 양미리에 대한 어떤 홍보 마케팅이 전국적으로 좀 촉진되지 않겠나 이래 봐주세요. 담백한 맛에 영양 듬뿍. 일반 서민들이 사랑하는 대표 생선 속초 양미리. 그물을 가득 채운 양미리 수만큼이나 양미리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어업인과 속초시 수협 직원들. 그들의 땀과 노력의 결실인 동해안 대표 수산물 양미리가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지역 최고의 특산품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양미리 최고!